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가위 20일 명절 추석 퀴즈 큰잔치가 돌아왔습니다. 아, 굉장히 어색하네요. 1등은 무려 자동차, 경차의 명품 모닝을 전체 1등에게 드리고요. 2등은 호치민과 일본을 갈 수 있는 각각 항공권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3등은 현대인의 로망, 전동 퀵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모하느냐? 한겨레 21을 사시면 그 안에 예쁜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추석 연휴, 난 뭐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겨레 21 퀴즈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퀴즈 큰 잔치는 총 4개 고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개는 정상의 만화가 김보통 작가의 만화 퀴즈입니다. 만화 퀴즈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만화를 보시면 아마 푸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만화 퀴즈를 도저히 못 풀겠는데 하시면 그 다음 퀴즈는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과감하게 드랍하셔도 좋습니다. 만화 퀴즈를 풀고 난 후에는 한겨레 20일 기자들이 낸 1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마다 누가 출제했는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팁은 이 기자와 해당 문제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1번은 한겨레 20일의 절찬리에 연재 중인 X기자의 음주활극을 쓰고 있는 X기자가 냈는데요. 상품 중에 X기자와 음주권도 있습니다. 절대 물릴 수 없다고 하니까 절대 물릴 수 없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퀴즈는 가로, 세로, 낱말 퀴즈입니다. 이 가로, 세로 퀴즈의 묘미라는 게 말이 하나 맞으면 그 말에 끼워 맞추면 된다. 뭐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시면 풀 수 있는데요. 일단 가로에서는 6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에 깔아 앉거나 누울 때 쓰는 침구인 요의 하나로 궁중에서 쓰던 말, 이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짓입니다. 그리고 세로에서는 3번이 어려워요. 미국으로 초기에 이민 간 사람들의 자손, 앵글로색슨계 백인 프로테스탄트. 읽기도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 3번이 어려운데 이 3번의 정답은 와스프입니다. 이 가로 6번과 세로 3번을 푸시게 되면 이게 두더지 게임처럼 그 옆에가 확 푸실 수 있는 어떤 키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이 두뇌 한계에 도전하는 퀴즈인데요. 이 문제를 직접 낸 변지민 기자를 연결해서 힌트를 혹은 정답을 알려달라고 때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전화하셨어요? 네, 변지민 기자님, 답을 그냥 알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산수적으로 풀어야 한다. 산수적으로 풀어야 된다. 수학과 산수는 다른 건가요? 말장난이긴 한데. 네. 그럼 2번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이건 뭐죠? 시간은 시간. 네. 그리고 분은 분. 분은 분. 초는 초. 시간은 시간 규칙이고 분은 분대로 규칙이고 초는 초대로 규칙이다. 네, 너무 답을 다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예년 기준으로 엽서는 거의 천여 통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당첨 확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엽서를 보내실 때 향후 그 단박 인터뷰라고 저희가 독자들 인터뷰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그거에 예스를 하시면 너무 좋다. 저희가 일하기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엽서를 진짜 기자들이 한 장 한 장 다 읽어봅니다. 총 44종의 선물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서 모두 선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